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도 큰 은혜 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만간 우리 졸업식도 많이 하게 될 텐데 미국의 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식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졸업식 연설을 하러 가기도 하고 유명한 기업인의 연설이 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졸업식 때 무슨 말을 들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죠. 저도 여러 번의 졸업식을 경험했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이 대학교 졸업식 때 총장님이 특이한 분이었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본능 가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졸업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인물이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영국 수상으로 2차 대전 승전의 주역이었죠. 그분이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된 때는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매우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모두들 그때 나라의 책임자,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처칠이 연단에 서서 한 말이 아주 간단한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한 겁니다. 모두가 그 말에 아주 숙연하고 조용해졌죠. 또 무슨 말을 했나 했더니 좀 전에 한 말을 좀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좌중을 둘러본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그리고 천천히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딱 세 마디 동일한 것을 세 번 반복하고 내려갔는데 모두에게 감동이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모두에게 세 번 반복했던 거죠. 아마 요즘도 그럴 겁니다. 요즘 어떤 연설, 어떤 설득,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가질 것은 어떤 자세겠습니까? 이 시대 꼭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앞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사람들도 긴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긴장했을 겁니다.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마지막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건너왔으니까요. 이제 전쟁은 시작될 겁니다. 마치 광야 대학 40년 과정을 마친 졸업식과 같고 그때 들려진 이야기는 졸업식의 대표 연설과도 같았을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격려사를 하시는데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뭐 힘내라, 널 도와줄게, 뭐 포기하지 마, 용기를 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주님의 연설이라고 본다면 한마디로 요약한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지, 그렇다면 한 가지만 조언해 주마,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이 포기라는 것은 전쟁의 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포기를 배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포기를 배워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선적인 포기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명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요단 건넌 후의 첫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덮인 포피를 베어내는 외과 수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 백성인 언약의 증거를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불규칙한 이동 생활 중에 그 할례의 관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오늘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이 할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수 없었죠. 이 할례는 아무리 그 범위가 작아도 수술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 수술을 한 이후에는 좋은 장비와 약제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꼬박 일주일은 앓는 것이 힘든 것이 이 수술인데 고대 사회에서 항생제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도 없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무딘 칼입니다. 마취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 어떻게 보면 배수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몇 명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으로 수용할 만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너의 힘을 포기해야 된다. 무방비 상태가 한번 되어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지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과거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3일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바로 디나를 강제로 범한 사건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수치를 어떻게 하려 하다가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족속이 할 일을 행하여 우리와 같아지면 한 족속이 되어 서로 통혼하고 지내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들은 좋은 제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족속의 수를 늘릴 수 있고 그들의 재산도 결국 더 큰 숫자인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일을 한 지 3일 만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들이 다 쳐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약해진 이후에 그들을 전부 쳐서 점령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이 할례 때문에 이겼어요. 전투 능력이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칼을 들고 가서 많은 숫자를 몰살시켰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약해져 있다면 그 상황을 적들이 알기로 한다면 한순간에 40년 동안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상식과 배치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의 힘을 빼야 된다. 힘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 구조요원 교육할 때에 참 중요한 건 가르친다고 해요.
제 동창 하나가 그 대학생 때 여름에 뭐 할까 하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갖고 수상 구조요원 자격증 강습에 간 적이 있어요. 아, 그 친구 꽤 체력이 괜찮은 친구인데 와 체력이 정말 방전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저한테 들려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수상 구조요원 교육시에 참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구조의 타이밍을 배운답니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던져줄 것도 없어요. 직접 가서 건져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냥 가서 막 가서 건지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과 구하러 간 사람이 같이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살려줘야 하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막 발버둥 칠때 살려준다고 가서 잡게 되면 그 힘으로 자기를 꽉 잡으면서 손발을 움직이고 수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같이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어떻게 배우냐면 가서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섣불리 손잡지 말고 주변을 뺑뺑 돌아야 된대요. 언제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까지. 그때가 좀 기다리는데 그 타이밍이 참 어렵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이 빠져서 이제 가라앉으려고 할때 그때는 가서 잡고서 자기를 등지게 하고서 호흡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수영하기 좋은 자세로 전환하게 되면 구조자도 안전하고 구조요원도 안전하게 와서 인공호흡도 하고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 힘으로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허부적거리고 소리 질때 즉시 잡아주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힘쓰고 아등바등할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내 힘이 남아있고, 내 자신감이 남아있고, 내 잔꾀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과 다른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합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의 힘을 빼라, 포기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만 쳐서 빼앗는 전쟁이라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어떤 수단을 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전역의 성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할때 가장 큰 적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적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들 앞에서 가장 약해짐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올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힘 빼는 겁니다. 내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큰 전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으로 그들의 과거, 그들의 경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기억하고 그것이 떠나갔음을 명백히 그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종 되어서 살며 경험한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어떤 사람을 살았습니까? 들어가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이란 이름만으로 애굽에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수가 많아지면서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점점 종으로, 그들의 노동자로,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종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한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건축을 담당했어요.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건축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애굽이었으니까 당시 최고의 문명권의 문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수가 점점 불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애굽 사람의 종이라는 그 타이틀만 빼고 나면 달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자였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걸 생각해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최고의 노하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축 기술자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자랑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하나 둘 다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다 물러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것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여진 것이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다 쓸데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거기를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은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 삼던 것이 알고 보니까 다 수치였구나.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었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유명한 신약세계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과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의 과거 속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어딜 가도 대접받는 세습적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는 누구에게든 존경받는 종파였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학력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에게 인정받아 그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스카이를 나온 사람 그 이상이었겠지요. 다 과거의 유익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건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수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무가치한 것,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다
무가치한 것, 배설물, 수치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거를 버리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가득 주려고 하는데 내 손에 하찮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란다. 내려놓고 이것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명함 속에 존재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신분을 더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많이 배워야 갑니까? 신분이 좋아야 됩니까?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목사나 장로 정도 돼야지 좀 앞자리, 1등급 자리 앉고 최소한 집사쯤 되어야 합니까?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신 성도만이 천국 가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내 경력을 버리라는 것은 직업을 포기하라든가 광신자처럼 교회에서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더 존귀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체험을 위해서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버릴 때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 경력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주님 나라의 시민권의 신분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의 현장, 이제 싸워야 되겠다 하는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고 있고요. 과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큰 포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깨끗이 포기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한 무장한 군인을 만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긴장합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내 적입니까? 밝히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군의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편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는 내 편도 적의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로서 여호와의 생각을 살짝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감히 하나님더러 누구 편이냐고 묻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곰곰 생각해 보면 살짝 무리한 기도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충분히 아실 거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편에 서주세요. 아니, 많이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무리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일 수 있죠. 분명히 승리하고 영광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죠.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현장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그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군대 대장 앞에서 그는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 편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남북전쟁 때 링컨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더더욱 현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 편에도 군종 목사가 있었고 북군 편에도 군종 목사가 있었어요.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의 의도, 목적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그 뒤에 나로 하여금 서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적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소원을 적게 되면 동일한 기도 제목을 적더라도 그 기도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 제목을 전할 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포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를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은요, 그 앞에 무릎 꿇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벗는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과거 시대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임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사람의 자세는 종이 되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싸우실 텐데 나는 주님 싸우는 곳에만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앞서 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다면 내가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을 보내주셔서 싸우게 하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승전비를 내 이름으로 세우고 내 동상을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고백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지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을 때 이만큼 했지, 이렇게 이뤘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내가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허겁지겁이라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허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일에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모든 일 앞에 주님이 주어가 되는 주어의 변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릴 따름입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모든 일에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승리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도 모두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교회적으로도 고난당하고 앞으로도 이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집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업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를 배운 사람, 내 힘으로 하기를 내려놓은 사람,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대장이 앞서 나가시면 나는 따라갈 뿐이라고 겸손히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주님은 주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이 승리의 대열에 뒷자락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없고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을 승리하는 전쟁이 되기 원한다면 내 힘과 경력과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